자, 예, 강의를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8페이지 표 한번 보시면요. 이제 왼쪽에 우리 다 안했거든요. 자, 네 번째 이제 교통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교통할아버지는 파란색으로 밑줄 한 번만 그어주시고요. 쟁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분은 자, 선생님 교통할아버지요? 예, 교통할아버지요. 자, 바야흐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뭡니까? 다 알아요. 자, 초등학교입니다. 어떤 분 정신병원이라고 회장장 초등학교입니다. 다 아시네요. 예. 자, 초등학교인데 예. 자, 이 초등학교에서 이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난 거죠. 뭐 때리고 패고 이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인데 등하교 시간에 이제 차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은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뭐 어머니회 이런 데서 이제 교통 정리 많이 해주시고 조금 안전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많은 시기에는 맞벌이 부부님들이 많아갖고 어머니들도 예, 직장에 나가시기 때문에 예, 어머니의 참여를 못하고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해줄 학부모님들이 없는 거죠. 강사님 선생님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간혹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선생님도 선생님 직업이 있죠. 예, 수업 연구하시고 수업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교통정리가 제때 안 이루어지고 그럼 꼭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노량진 강의 갈때그 사이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 뭐 이렇게 운동장에서 놀다가 공 같은 거 때려를 구르면은 차도 안 보고 그냥 튀어나와요, 진짜. 깜짝깜짝 놀랐는데 지금 막 보안관 뭐 이런 분들 있어갖고 그 아이 막 이렇게 좀 혼내기도 하고 아니 그냥 뛰면 어떡해 막 이렇게도 합니다. 요즘은 또 학부모님들이 교통정리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어머님들도 많이 하고 아버님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여서 이렇게 자택에서 일하신 분들 많으니까 아침에는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때만 해도 이제 학부모님들은 자택근무 이런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직장 다 나가시고 교통정리 하는 경우가 좀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럴 때가 있었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담당 구청에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온 거죠. 맨날 사건 사고 나니까 아 도대체 공무원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제 담당 공무원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받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 담당 공무원 생각해 보세요. 맨날 아침에 이제 웃으면서 왔더니, 그렇지? 첫 전화가 도대체 공무원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뭐, 그렇죠? 예. 업무도 힘든데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냐?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생각을 해본 거죠. 나는 누구? 그렇지. 수많은 경쟁력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아마 그 공무원은 이제 행정청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무 담당자일 테니까 진급도 했고 그럼 이걸 내가 해결을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왜 성인들이 교통정리를 안 해줄까? 교통정리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건 성인 중에 그 시간에 교통정리를 할 사람이 없어서다. 근데 진짜 없을까? 있죠. 집에서 쉬는 사람들 누구요? 어르신들. 아,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쉬면 좀 적적하실 때도 있으니까 등하교 때 교통정리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 이래갖고요. 자, 예, 구청에서 리스트를 뽑습니다. 그 지역의 어르신들 리스트를 뽑는데 일단 저는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리스트만 뽑으면 되는데 거기 주소도 나올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도 나오고 전화를 돌려야 되니까요. 어쨌든 좀 그랬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것까지 나온 거죠. 예전에 뭐 하셨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예, 교도소에서 삶을 오랜 기간 있으셨습니다. 전과 20범이 이거는 좀 이상 아무 초등학교 앞인데 아니죠. 좀 이건 아닌 것 같고 받아서 예 추렸는데 뭐 지역 안에 꽤 이제 괜찮으신 분이 있습니다. 뭐 공직생활 고위공직자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분도 있고 대기업 임원이셨다가 은퇴하신 분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또 그걸 기준으로 하면 평등권 위반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공무원 입장에서 안전한 게 좋은 거니까요. 예, 그래서 고위공직자로 은퇴하신 분,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신 분, 이런 분들 추려갖고 대략 할아버지 할머니 예, 그렇죠. 20명도 추려갖고요. 1차로 모집을 했습니다. 전화 돌려갖고 자 우리 초등학교 손자 손녀들 예, 요 교통정리 좀 일시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까? 전화를 돌렸는데 자 20명 중에 몇 명이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20명 중에 몇 명? 2명? 몇 명? 그렇죠. 예. 강의를 들으셨네. 그렇죠. 예. 자, 20명 모두 하겠다 그랬습니다. 20명 모두 하겠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답니다. 담당 고문이. 아니 그 집에서 이제 연금도 다 나오시고 집에서 진짜 실제 손자손녀 데리고 쉬면서 휴식을 취하셔야 되는데 구태 이걸 하게 되면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안 하실 줄 알고 2차 리스트까지 뽑던 중에 100% 하게 된가 담당 공부도 놀랐답니다. 그래서 그 20명 이제 특정 날짜에 불러갖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통 교육도 받아야죠. 교육을 시켜갖고요. 자 이제 교통 정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부탁드린 거죠. 등하교 시간만 하시면 되는 거죠. 뭐 하루 종일하면 노인분들 어르신들 안 되니까 등교 시간 8시부터 9시. 그다음에 하교 시간 4시부터 5시. 이때 요 초등학교 사건 사고 많이 발생한 요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요새 이제 교통 정리를 조금 부탁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첫날 어르신들이 교통 정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첫날은 다 오시죠. 교장 선생도 오고, 그렇죠? 예, 높으신 분들도 다 오고, 반대. 예, 그래서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교통 정리 딱 시작하면 몇 시에 오시면 돼요? 뭐 8시, 조금 빠르면 7시 40분쯤 오셔갖고 어르신들이 그동안 교육받은 대로 교통 정리 해주면 되는데. 자, 첫날 이제 어르신 다섯 분이 교통정리하게 돼 있어요. 정문에 세 명, 후문에 두 명. 다섯 분이 몇 시에 왔습니까? 6시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6시에 오셨고. 예? 8시부터 등교 시간 그러게요. 6시부터 와 갖고 첫날에 뭘 했냐면 이분들이 오히려 위험했죠. 예, 그 차도를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쓰레기가 이런 거 많을 테니까 청소하시고 어떤 어르신은 손걸레 갖고 와서 예, 도로를 닦습니다. 그렇죠? 그 도로를 닦고 광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은 거의 7시 반이나 40분째 딱 봤더니 웬 쓰레기 하나 없고 도로가 예, 광이 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7시 30분 지나면 이제 교통 정리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8시부터 해야 되는데 교통 정리는 대략 30분 전부터 오신 분들은 6시에 오셔서 2시간 전에 오셔서 청소도 하고 대단합니다. 자 이제 교통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예, 뭐 첫날은 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사건 사고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학교나 구청에서 생각을 해본 거죠. 왜 그랬을까 이랬더니요. 예. 여러분 어르신들이 교통 정리를 젊은 학부모분만큼 잘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봤지만 예, 잘 못하고요. 이게 신호에 맞춰서 깃발을 들었던 거 내렸던 거 해야 되는데 가끔 거꾸로 하실 때도 있습니다. 대체 이게 파란 불인데 막고 있고요. 빨간 불인데 가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좀 불안했겠죠. 예, 구청 공무원도 이렇게 어르신들이라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그렇죠. 예. 뭐 여든 이상 이런 분도 계시니까 이거 괜찮을까 그랬는데 예, 근데 사건 사고 하나도 안 낸 거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죠. 여든이 되신 노인 분께서 아침에 교통 정리하고 있는데 자, 파란 불인데 바빠요. 친구가 직장 가야 돼 갖고 지금. 예, 바쁜데 깃발로 내리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참 뭐라 그래 친구? 내려갖고 이 노인네가 멱살 잡아요? 대한민국은 아직은 예, 뭐 미래도 그렇지만 대다수는 되게 훈훈한 사람들입니다.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더 넘는 분이신데 예, 노인분이 지금 이 아침에 무슨 부귀경화라고 교통정리 서서 하는데 나는 지금 차로 운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게 좀 잘못됐더라도 예, 어르신이 하니까 좀. 좀 제가 아 그래 기다려 주자 뭐 좀 예, 그런 훈훈함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예, 깃발이 안 맞더라도 신호 보고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잠깐 멈춰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린이들한테는 되게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한 달째 아무 사건 사고가 없었고 무려 이제 6개월이 지나도 사건 사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명의 노인분이 돌아가면서 탁탁 맞췄는데 100% 예, 5명씩 할 때 6시에 오셔 갖고 6시에 오셔 갖고 도로 딱 교통정리 5시 끝나면 5시에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6시까지 또 뒷정리. 그래서 이제 유명한 6시 6시인 거죠 이게. 이렇게 겁니다. 뭐 급여를 많이 주나요? 예, 책정이 돼서 그걸 많이 못 줍니다. 원래 어머니에서 무료로 했던 건데 급여를 많이 주긴 하지만 많이 주지도 못하고 하지만 예, 우리 손자 손녀뻘 되는 아이들 안전을 위한 건데 우리가 해야죠 이렇게. 얼마나 훈훈했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 만에 담당 공무원은 이제 구청에서 표창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역시 20명의 조직, 하여간 우리나라는 그래요. 조직이 생기면 그중에 제일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누구예요? 예, 교통할아버지입니다. 교통할아버지가 또 그 20명이 이탈 안 하고 조직을 잘 꾸려서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6시, 6시 되고 사건 사고 하나도 없으니까 예, 긴장합니다만 조금 지나면 긴장이 풀릴 수도 있잖아요.
또 늦게 오시는 분이 있고 어디 아프다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여기 대빵인 교통할아버지가 누가 아무도 반장으로 뽑은 적도 없는데 그렇지 조금 느슨해질 것 같으면 20명 다 모아놓고 자기가 식사도 하고 그렇지 우리 앞으로 객을 잡자 잘 합시다 화이팅 이렇게 그런 사람 꼭 있죠 양승 같은 사람 저의 교통할아버지입니다 이제 교통할아버지가 6개월에 바야흐로 이제 교통 5명씩 나눠서 했으니까요 교통 정리를요 등교 시간에도 했고 자 잠깐 쉬셨다가 하교 시간에도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자 5명이었죠. 이제 4명은 6시 되니까 돌아가셨고 교통 할아버지는 마지막 정리까지 스스로가 반장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마지막 정리까지 6시 마지막 정리까지 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금요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무슨 요일이죠? 그때 어떤 분이 토요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토요일이죠. 우리는 토요일이고 예. 여기 집중하신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렇죠. 우린 지금 토요일이고 예. 여기 금요일이요. 예. 불금이죠. 불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로부터 대략 5km 정도 떨어진 곳에 큰 대로변이 있는데 지금 6시가 살짝 넘었거든요. 퇴근 시간이잖아요. 차가 꽉 막혀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진 탤런트가 뭐야? 탤런트? 교통 정리죠. 나야말로 교통 정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조금 잘 될 때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어깨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할아버지 최고 막 이러고 저 이제 교장선도 최고 이러고 학생들도 학부모도 공무원들도 이 교통 할아버지 다 최고라 그러니까 최고 맞는데 근데 어깨 힘이 딱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지? 난 교통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은데. 나의 탤런트, 재능을 잠깐 기부 좀 해줘? 어떡할까? 집으로 갈까? 아니면 기부 좀 할까? 하다가 기부를 해야겠다. 어차피 생각해보니까 불금이고 대로변 꽉 막혀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초등학교로부터 5km 정도 떨어진. 5km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는 있죠. 예, 걸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여든이 되신 할아버지께서 5km나 떨어진 대로변까지 오신 겁니다. 걸어갔고요. 자, 대로변. 자, 대로변 어디에 섰습니까? 구석에 섰나요? 한가운데 섰나요? 교통 정리를 왔으니까 한가운데 섰겠죠. 예, 한가운데 쓰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교통 정리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이게 약간 의복발이죠. 제가 이렇게 하고 교통 정리하면은 예, 경찰서에서 신고 들어옵니다. 약간 이상한 사람 도로에 서 있다고. 옷이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교통 할아버지는 의복을 다 갖췄을까요? 아니면 갖추지 않았을까요? 완벽하게 갖추고 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탤런트를 과시. 뭐 보여줘야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됐죠? 그래서 예, 교통 모자 완벽합니다. 자, 교통 호루라기. 호루라기가 필요해요. 자, 그다음에 이거 의복. 예, 형광 녹색이죠. 멀리서 보이라고. 예. 그래서 초등학교에 등하교 할 때 입었던 거 다. 그다음에 제일 대박은 뭐예요? 이거 이분? 깃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어르신한테 얘기하긴 그렇지만 약간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대로변에서 깃발을 든다고? 그건 초등학교 앞이서나 그럼. 여기 깃발 또 있네요, 그렇지? 저 숨은 그림 찾기예요. 여기도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그리는 게 빅픽처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고서 이제 교통정 해봐야지. 나의 탤런트는. 자, 그런데 여기 어디예요? 나는 누구죠?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예, 대로변에서 교통정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지금 불금이죠. 다 차예요. 다 차고 서 있는 사람 자기 하나예요, 지금.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그렇죠? 이 차에 치면 죽는 거잖아요, 바로. 자, 그런데 어떻게 이랬는데? 자, 예,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쪽에. 녹색. 자, 그럼 그 녹색불을 받은 차들이 지금 차가 막혀갖고 그냥 답답했는데 꼭 우리 안에 있는 사자 풀어주듯이, 그치? 녹색불이 나오니까 미친 듯이 맨 앞에 있는 차들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뭐 갑의 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갑이요? 자, 미친 듯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나 왜 서 있지? 이러고 있는데 차가 녹색 신호 때문에 자기를 향해 오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향해 오는 너무 무섭죠? 가만히 서 있는데 차가 나를 향해 오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와라 이래요. 와라. 이거는 그 여러분 그건 아니고 예. 뭐가 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예. 본능적으로 몸을 비틉니다. 여러분 피구 같은 거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공이 오면은 몸을 비틀죠. 저도 잘 비틀어요. 피구 잘했어요. 그치? 너무 갑자기 난 여기 어디? 누구? 무서워 이러는데 차가 오고 있으니까 너무 놀랄까 몸을 비틀고요. 몸을 비틀면 무슨 AI도 아니고 이렇게 비틉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비틀다 보니까 손에 뭐 들고 있죠? 깃발. 본능적으로. 다시 예, 자. 자, 근데 여기도 차가 멈춰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예. 여기도 차가 멈춰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빨간 불이겠죠, 지금? 자, 차 멈춰서 이제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보이는데 그분이 자기를 보면서 윙크하면서 깃발을 들고 있어. 뭐지? 어쨌든 바빠 죽겠는데 차를 향해서 깃발을 들었다는 건 앞으로 나아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나아가라나 보다. 지금 뭐 차가 꽉 막혀 있으니까 신호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 체증을 없애는 게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차를 보면서 윙크하면서 윙크가 아니죠 지금. 불안감에 뜬 눈감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박.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볼 수 있죠. 자, 일단 갑은 너무 화가 났죠. 이게 지금 뭐 아니 녹색불 때문에 나아갔는데 크로스탠드에서 갑자기 차가 옆을 박았으니까 뭐야 이래갖고. 자, 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을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우리 법을 배운다니까. 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병원비라든가 일 못 나간 거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다 받아야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갑은 굉장히 억울하겠죠. 지금 녹색불 보고 나갔는데 갑자기 크로스돼갖고 분명히 빨간불일 텐데 나와서 부딪혔으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화내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자, 근데 을도 할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을은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교통 공무원 또는 교통 경찰관. 저 그때 나이가 좀 드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하여간 저 교통 정리하는 분이 자기를 보면서 윙크하면서 깃발을 들었잖아요. 깃발을 든다는 건 나아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나아가라고 해서 나아갔는데. 그래서 사고 났는데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어떤 분 을이 갑한테 얘기합니다. 멋져. 이거 아니고 예. 줘야 되고요. 을은 아, 저 교통공무원 어제 밤늦게까지 술 먹었나? 저 교통경찰 밤늦게까지 술 먹었나? 교통정리를 왜 이렇게 저 교통공무원이야 교통경찰 이 교통할아버지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할아버지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까요. 됐죠? 하지만 보니까 교통경찰 교통공무원으로 보이는데 이분이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지금 병원비만 해도 제대로 문제가 되면 병원비, 자동차비, 됐죠? 자, 일 못한 거에 대한 업무비용, 이거 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을은, 이 교통, 경찰 또는 교통공무원으로 보이는 분, 이분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자력이 충분치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럼 누구를 상대로? 국가나 지자체. 여기 이제 당시 송파구였으니까, 그럼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을은 그렇죠? 예. 분명히 사고가 났고 손해를 입었죠. 예. 그럼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 판례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요건부터 걸립니다.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되는데요. 이 교통할아버지가 공무원이냐 이겁니다. 강사님 아까 범주가 넓대며 예. 이분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그럼 공무수탁사입니까? 아니죠. 잘 보면 공적인 업무를 위탁받은 건 이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교통정리였습니다. 대로변에서 교통정리라고 공적인 업무를 위탁시킨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이가 좋아서 가신 거죠. 그 누구도 대로변에서 교통정리하라고 업무를 위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교통정리야 공무수탁사인입니다만 이 경우에는 그냥 사인입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행위죠. 아까 구태여 말하면 의용소방대원과 비슷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교통정리한 거죠. 자기의 재능이 되게 엄청나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국가배상을 인정 못하겠습니다. 첫 공문부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왜요? 요건 넓혀준다 그랬잖아요. 이제 최대 확장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융안 뭐가 나옵니까? 교통할아버지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외견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할아버지는 예, 한마디로 딱 외견설입니다. 교통할아버지는 여러 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도 문제가 되고요. 나중에 요건 중에 직무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직무행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으로도 인정되고 직무행위, 즉 직무집행 중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왜요? 외견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학설입니다. 네? 예. 실질은 교통공무원, 교통경찰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네? 평균적인 일반인이 봤을 때 교통경찰, 교통공무원으로 보이면 예, 교통경찰, 교통공무원입니다. 즉 공무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일반인이 봤을 때 공무원처럼 보이면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무원으로 보이십니까? 네. 이 수많은 대로변의 차 다 물어보면 아니 대로변 한가운데서 의복을 갖춰 있다가 포인트죠. 약간 이상하긴 했죠. 깃발까지 들었으니까. 예, 근데 그건 좀 이상했습니다만 100이면 100. 어? 교통 정리하려고 오신 분이겠죠. 고생이 많으시네. 교통 경찰 아니면 교통 공무원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5km에 떨어진 곳에서 등하교 교통 정리하다가 자기의 재능을 믿고 건너오신 할아버지다. 그건 신기가 있으신 분이죠. 예,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 평균적인 일반들이 내막은 모르고 지금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약간 겉으로 드러난 걸 봤을 때 교통경찰이, 교통공무원이 교통정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교통경찰, 교통공무원을 보니까 공무원 맞고 예, 교통정리하고 있다, 직무행위 맞고 됐죠? 실질은 그렇지 않더라도 예, 겉으로 보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영역을 엄청 넓어준 거죠. 공무원만 해도 공무원 신분뿐만 아니라 공무수석사인 여기까지 포함시켰는데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런 거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일반인이 봤을 때 외견설입니다. 그렇게 보이면 그런 겁니다. 공무원으로 보이면 공무원인 거고 직무행위 한 것처럼 보면 직무행위인 겁니다. 내막은 아무도 모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도 인정되고 직무행위도 인정되고 직무집행중도 인정되고 나머지 요건도 다 인정돼 갔고요. 국가배상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됐죠?